앵무새를 처음 키우는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앵무새이자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더더욱 유명해진 앵무새인 퀘이커 앵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퀘이커라는 이름의 어원에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퀘이커가 몸을 자주 흔드는 모습을 보고 몸을 흔들거리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 퀘이킹에서 유래해서 몸을 잘 흔드는 앵무새라는 뜻의 퀘이커 앵무가 되었다는 썰과, 퀘이커 앵무새의 정면에 있는 회색이 얼굴에서 배까지 내려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턱받이같이 생겼다는 거에서 유래했다는 썰이 있다. 번외로 머리의 색깔 배치 때문에 중세 수도사들의 헤어스타일 같다 하여 몽크 앵무새라고도 부르는데, 단순히 생김새 때문에 붙은 이름일 뿐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진 않다. 브라질 남부에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의 남아메리카 남부 쪽에 주로 서식하는 퀘이커. 따라서 열대지역에서 살 수 있게 진화된 생명체인 게 틀림없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다른 계절에도 적응력이 강한 것일까?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북미에서도 애완용으로 사육되다 유기된 개체들이 정착에 성공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고 한다. 농작물을 훔쳐먹고 소음공해를 일으켜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도 말이 겨울이 있는 나라지 앵무새가 한국 야생에서 정착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퀘이커 앵무는 매우 활동적인 앵무새이다. 보통 우리가 비글스러운 앵무새를 떠올리면 코카투나 콰이큐 등을 떠올리곤 하는데, 퀘이커도 이들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넘치는 체력을 자랑하며 사람을 매우 잘 따르는 앵무새이다. 다른 앵무새보다 더 애교가 많아 보이기도 하며 잘 길들여진 경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즐긴다. 말을 아주 잘하기도 하여 사람들이 매우 키워보고 싶어하는 앵무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퀘이커 앵무 계열은 특이하기도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딱 한 종류가 짝꿍처럼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류이기도 한데, 바로 클리프 앵무라는 종류로, 퀘이커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새의 아랫도리를 관찰하면 색깔의 배열이 다른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국내에는 수입된 사례가 없으나 퀘이커와 헷갈려서 섞여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 혹시나 퀘이커 앵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유심히 관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할 만도 하다. 퀘이커는 다른 앵무새와 차별화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집단 번식을 한다. 그리고 많은 앵무새들이 나무구멍에 둥지를 트는 것과 달리 둥지를 직접 만드는 앵무새로도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까치가 전봇대에 둥지를 지어서 누전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퀘이커 앵무들 또한 그런 식으로 둥지를 지어서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되곤 한다고 한다. 사육상태에서는 번식 성공률을 앞당기고 필요 이상의 체력 소모를 막기 위해서 나무 알통을 달아주지만, 둥지를 스스로 짓는 퀘이커 앵무의 생태적 특성을 배려하여 둥지 깃불을 새장 바닥에 추가적으로 더 제공해주거나 나뭇가지, 갈대풀같이 비교적 더 뻣뻣한 둥지 재료를 주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퀘이커 앵무새를 법적으로 키울 수 없다. 물론 미국 전체가 그렇진 않고 주에 따라서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퀘이커 앵무새 협회에 따르면 퀘이커 앵무새를 애완동물로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조지아, 하와이, 켄터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와이오밍 주에서는 퀘이커 앵무새를 사육할 수 없다. 늘어가는 변색종만큼 매력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퀘이커 앵무. 하지만 중형종 중에서도 시끄러운 앵무새의 대표주자이기도 하니, 입양을 할 거라면 신중히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채널 주인의 생각이자 조언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